나와 또 다른 나.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심층 있게 제가 많은 책을 보고 또 실제 연극과 영화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성찰을 해보는 그 시간도 가득 나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그 생각은 머리로 하고 또 마음은 가슴으로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뇌는 유전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우리가 이어받은 그러한 기능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과 학습과 그 교육에 의해서 성장되어가는 그 뇌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개인의 그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상 판단하는 것이 낫지 어떤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도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사람은 마음으로 먼저 느끼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죠. 마음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생각이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뇌에서 나오는 감성적인 마음과 또 이성적인 이 생각은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이성의 판단을 하게 되죠. 자, 이 강의에서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개인의 생각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술을 통하여 이성적 사고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음악, 미술, 문학 등 많은 예술 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체험과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만나서 각자의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을 서로 알아가면서 상대를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에 입력되는 새로운 지식과 또 거기에 정보랄지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예술로 치유하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데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은 우리가 소토의 과정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편견과 또 고정관념에 서로 간의 이해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안한 사회에서 우리가 각박한 삶의 환경에서 예술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트라우마를 치유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휴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술 치유를 통해 이성과 감성을 풍요롭게 우리가 해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예술로 치유하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수 김국환의 타타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넌들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모르면서 상대의 마음을 어찌 읽겠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우리 사회가 예술 치유를 이해하며 그 활용 가치를 알고 있지만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지는 아직도 미숙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성품이 미치는 영향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대단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일탈은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비극적 사례는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살과 살인사건, 상습적 폭력, 성폭력이 연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고령 범죄자가 2013년에는 77,000명, 5년 뒤인 2017년에는 11만 2,000명으로 45%나 5년간에 증가했습니다. 노인 범죄는 대부분 빈곤과 외로움에서 욱해서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고들이었습니다. 노인 범죄가 매년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일 겁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뇌의 이성적 기능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과연 나는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과거의 나처럼 살지 않겠다는 후회와 다짐을 하면서도 지난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점점 처지를 비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정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해답은 내 안에 존재하는 나와 또 다른 나의 대화와 소통으로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인격체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돕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생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근원적 개인 문제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예술 치유의 나눔을 확장하여 개인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과 또한 참된 마음의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술주의 나눔이 절실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의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화의 세상은 한 개인의 나와 또 다른 나와의 대화와 소통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